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3억 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. 이상호 기자입니다.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01표, 부 161표,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에 노웅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노 의원은 2020년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사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총선과 최고위원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박 씨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알선 명목 등으로 10억을 건넨 인물입니다.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,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,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. 이번 기소에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3억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자금 출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.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거짓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. 양식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습니다. 3억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후원금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